곡성의 대규모 민물장어 양식장이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식시설은 물론 키우던 민물장어도 유실돼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 가입도 안 돼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섬진강변의 민물장어 양식시설. 폭격을 맞은 듯 하우스 전체가 주저앉았고 천정은 수조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섬진강이 폭우로 범람하면서 양식 시설을 덮쳤습니다. 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확한 피해 상황은 아직 안 잡히고 있고 뭐 한 수십억 지금 보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인근의 한 양식장도 사장은 마찬가지. 수조는 망가지고 하우스 기둥은 뽑혀 땅 위로 뿌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수조 68개에서 키우던 민물장어는 대부분 유실됐습니다. 거기가 하나도 뭐 있어야지, 뭐 키워야지. 이 시설 비용도 이거 공사하려면 한두 푼도 아니고. 이번 폭우로 우리 지역 양식 시설 19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업체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저희 장어 양만 사업에 보험을 좀 신경을 좀 덜 쓰는 편이 아닌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양식업체들은 눈물겨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